직업은 기술직. 네. 어떻게 보면은 예 화려한 직 이렇게 나와요. 기술직이면 화려하지만 예술이다 뭐 아트다 하시는데 직업이 뭐예요? 미용사요. 미용사. 네. 예술은 예술이다 그죠? 네. 역시 외모도 단아하다고 했잖아. 목소리도 미용사 어울린다. 진짜 딱이다. 뭐 사주하고도 예? 겉모습하고도 일치가 되네요. 그러면 나는 그 직업을 벗어나기 이제 쉽지가 않아. 평생 내 직업일 거야. 미용사가. 그런데 참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젊은 그냥 편하게 할게요. 목수. 예전에 목수라는 직업 알죠? 네. 맨날 떠돌아다녀. 현장을 다녀야 되니까. 지방에 있으면 가서 일해야 되고, 여기 있으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도 항상 떠돌이 생활이고, 옛날에 목수분들이 그래서 참 여기 두 집살이든 세 집살이 많이 하셨어. 응? 다는 아니겠지만, 네. 또 여자를 좋아하시고, 외로움 많이 타신 분들은 가면은 꼭, 뭐가 톡톡 해요. 고마워요. 근데, 본인이 성실할 수는 있어. 이 사주가. 그리고 묵묵할 수도 있어. 그리고 배신 안할수 있어. 본인 사주는. 그런데 나는 할수 있는데 반대로 나는 배신을 당하거나 묵묵할 수 있는데 자꾸 내가 또 떠다녀야 되거나 묵직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자리가 항상 묵직하지 않아. 한마디로 항상 내가 앉는 곳이 편하지가 않은 사주야. 그래서 그나마 손에 가위를 들어서 기술직을 갖고는 있지만 그 가위가 변사도 안 부려. 내가 묵직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뭐 물론 한번 가위 잡으면 뭐 오래 하시잖아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 내가 보기에는 평생 가위를 잡고 살것 같아. 근데 평생 가위를 잡고 사니까 밥은 굶지 않아. 그리고 보니까 집안으로도 부모로도 복은 있어. 본인이 한마디로 부모 복은 뭐 사랑받을 복도 있고 겉으로는 애정 그리고 받을 유산도 있다. 근데 내 마음과 관심사는 정의야. 정의. 나 스스로 우뚝 서고 싶고 남한테 손 벌리기 싫고 그런 마음이 되게 진하고 강해요. 어떻게 보면 참 그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진하고 강해지면 뭐가 오는지 알아? 사람들 하여금 야, 너 바보 아니야? 왜 요령이 없다. 요령을 갖다가 다른 말로 융통성. 나는 성실하고 묵직하고 의리 있는데 융통성이 없으니까 김일성 뭐가 있다 와 그러면 난 따라갈 수 있는데 융통성이 없으니까 예그 총알받이 예? 막 피해가지도 못하고 뭐 하다가 그냥 막 그냥 가다가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뭐만 이야기 겁이 없다는 거야. 의리나 어떤 내 책임에 대해서는 나를 희생할 줄 안다는 거야. 너 뭐가 있다 그러면 뭐가 따라간다니까 본인 약속하면 그럼 나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 현실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다안 돼요. 본인은 평화주의거든. 마음 자체가 내가 하는 일 그냥 꾸준하고 되게 좋은 얘기예요. 다들 또 그렇게 바래. 그리고 내가 만난 여자랑 막 결혼했으면 이런 가정을 꾸미고 살면 나는 그 틀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나는 그 틀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 틀을 끌고 갈수 있는 리더십이나 본인만의 고집이나 판단이 없다. 뭐냐? 나는 할 수는 있는데 끌려가. 끌려가다 보니까 맞춰주다 보다 사람이 하도 밟히면 어떻게 돼요? 지렁이도 꿈틀댄다 그러지? 지렁이도 밟히면. 그래서 본인도 꿈틀대는 것은 상처받았다는 거야. 너무 아파서 토한다는 소리야. 표현한다는 소리야. 인생 자체가 그래.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말을 좀 돌렸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남 맞춰주다가 내 가랑이 찢어진다. 희한하게. 나는 어디 가서 딱 가게를 본인이 차렸어. 예를 들어서 미용실 해가지고 뭐 10년, 15년 경력으로다가 미용실 차렸어. 난 여기서 목숨을 걸고 딱 오픈했어. 내 전재산을 털어서.
그런데 만약에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해서 좀 옮겨야 돼. 예를 들어서 도와달래. 나도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미쳤습니까? 도와주게 내가 그게 차려놓고. 네. 근데 본인은 도와주러 가. 갈 수 있는 사주야. 내 말 이해하고 있고 있죠? 네. 네. 그럼 남들이 보고 너 미쳤냐 소리도 하잖아. 김일성 뭐가에 따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죽으러 가는 거야. 기껏 해놓고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 못 했는데 야, 그 얘도 한번 도와줘 봐야겠다.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잖아. 이게 뭐야? 참 착하다. 근데 이게 착한 게 지나치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바보야. 흘려다녀서. 근데 모든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는 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연애사도 그럴 수 있고 정작 나는 내가 가진 거를 누리면서 내가 요령껏만 행동해 간다면 나는 정말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본인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해. 알겠어요? 네.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애인 없어요? 네. 혼자야? 네. 지금 연락하는 사람만. 연락하는 사람? 네. 그럼 여자친구가 아니네? 네.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봐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지방 쪽에 가서 자취를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지방 어디? 광주요.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네. 경기도 광주요? 아니요, 아니요, 전라도. 멀리도 가네. 예. 네. 거기 가서 또 이제 직장을 다니면 또 거기에서 직장을 다니면 그 한 군데에서 있지를 못하고 또 옮겨갈지.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 집이 여기잖아. 네. 아까 파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죠? 거기까지 네. 가는 이유가 연락하는 사람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 네.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여자친구 아니라면서요? 네. 여자친구는 아닌데 상대방 측에서 장거리는 좀 싫다고 해갖고. 아니 연인 사이가 아니라며? 네. 근데 장거리가 싫고 좋고 따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연인 사이는 아닌데 그냥 연락을 하다 보니까 좋아졌다? 네. 제가 좋아져서.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을 좋아해? 애매해요. 잠깐만. 해갖고 있는데 여기에선 도저히 제가 직장 쪽으로 또 못 버티니까 전부터 더 지방 쪽으로 갈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타이밍이 맞아갖고. 아니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잖아. 그 뭐 전화하는 여자가 네. 그 전화만 하는 거예요. 얼굴도 보고 만났어요. 네, 얼굴 보고. 보고 만났고. 네. 그러니까 연인 사이는 아니고 네. 그냥 내가 좋아지는 사이인데 네. 그 여자가 그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직장을 일단은 글로 옮기는 게 첫 번째 명분인 거고 네. 거기에 따라가는 둘째 핑계는 둘째는 핑계야. 그쵸. 나도 그냥 명분이 그지? 그냥 네. 왜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도 많이 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미용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미용에서 클라면 여기서 해야지. 몇 번을 계속 옮겼어요. 그럼 거기 가면은 아 그래서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거기 가면 난 또 옮기자. 그거 좀 안 막 너무 빠짝빠짝하게 하고 내가 갑자기 깜짝깜짝 놀랐는데 까만 거 좀 덮어줄래요? 아 네. 이걸로 덮어. 아 네. 참 점이라는 게 희한하죠. 제가 아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끌려간다고. 네. 지금 어떻게 보는지 이 상황도 끌려가는 거야. 남을 맞춰주는 거잖아 지금. 네. 아니야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요 내가 보기에는 또 다시 여기저기 옮기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갈 때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 본인이 아 막말로 내 애인이면 가는 거지. 확실히 지금 가. 그러면 뭐 만시장에 다시 다 돌아오든 뭐가 되든 끝나서 돌아오든 간에 뭔가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가요. 그냥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서 날 좋아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관심이겠지.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좋고 일방적인 거잖아. 그래서 간다. 아니 근데 갔는데 만약에 아니다 나 너무 별로다 그럼 보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서 일단 이름 다니고 그 거기 있는 직장은 디자이너로까지 갈 때까지 좀 여기보다 기한이 짧아가지고 여기는 2년? 2년 반? 라고 치면 거기 1년 반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직장을 자주 옮기다 보니까 전에 서울 쪽으로도 다녔었는데 서울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말씀하신 그냥 쉬운데 더 지방 쪽으로 가서 디자이너로 크는 게 낫지 않겠냐 해갖고 생각 중이었다가 그러면 이번에 또 디자이너하고 무슨 아닌 거 생각 차이가 하시는지. 뭔데요? 머리를 깎고 안 깎고요? 네, 머리를 아, 지금 머리 못 깎고 있어, 그러면? 네. 아, 시다를 하고 있는 네, 거구나, 시다.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잘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는 일찍 시다를 뗄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보고 머리를 빨리 경험을 쌓아라. 이거잖아, 지금. 근데 그것이 여기서 하면 보통 1년 차이가 나는 거네. 아, 나 같으면 여기 있겠다. 그걸 뭐, 물론 1년은 내가 보면 본인 묵묵해 하는 그게 있다잖아. 변동 없고. 내가 시다를 3년을 하고 5년을 해도 본인은 해요. 근데 다뭐 빨리 잡고 늦게 잡고 차이는 1년 차이면은 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진 않아, 사실은. 또 시대 생활 오래 해봐야 또 이것도 해봐야 또 이것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또 오래 해봐야 또 이것도 내가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든지 교육에는 득과 실이 다 있어요. 뭘 빨리 잡아서 득이 되냐 실이 되냐는 다 있단 말이야. 내가 보기엔 그거는 크게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건 본인 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도 있을 거고 점사보다도 근데 방향을 옮기는 게난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굳이 그런 명분으로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부모님 말씀대로 뭐 그런 의견도 없을 것 같고 본인이 또 아까 첫 번째 목적이었던 여자 내가 가면은 본인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보면 다시 올라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타지 생활이 힘들어서 너무 멀어서 못 가게 하는 게 사실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내려갔던 명분과 목적들이 전부 다 흩어진다. 그러면 안 가느니 못 하잖아. 그죠? 또 가면 또 경비도 들고 자취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집을 얻든 뭐든 뭐 그것도 무시 못 해요. 근데 돈 쓰고 상처받고 다시 올라오면 왔을 때그 기폭도 참 무시 못 해요. 그죠? 항상 모든 기폭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내 가슴만 다치고 그러니까 그게 고민에서 온거 같은데 그죠? 24살이고 아주 젊고 그냥 나는 그래요. 이 미용이라는 직업은 부인한테 참잘 맞는 직업이에요. 응? 내가 봐도 선택은 잘했어. 잘 갔고 그리고 본인이 굳이 실력만 잘 쌓으면은 밀어줄 수 있는 내가 보면 부모님도 계시고 솔직히 나온 대로 봐주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능력 있어서 내가 신세를 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복인 거야. 사실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알죠? 그래서 내가 봐도 본인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리고 본인은 시사 생활 좀 오래 해야 돼. 내가 본인을 무시해서가 아니야. 본인은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잘 쌓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옆에서 하는 거를 계속 지켜봐야 돼. 뭘? 사람이 손님을 대하는 걸. 가이질이 중요하진 않아. 물론 미용은 가이가 중요하지. 근데 미용은 무슨 직업이야? 서비스 직업이죠. 예? 눈썰미,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손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모든 게다 하나가 돼서, 내 실력이 포함돼서, 이 모든 게 하나가 됐을 때 성공하는 거거든. 아무리 맛있는 집에 가봐. 서비스가 개판이거나, 뭔가 나하고 맞지가 않거나, 뭔가, 그죠? 불편하면, 통하지 않으면, 예? 안 간단 말이야. 좀덜 맛있어도, 좀 뭔가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하지.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땐 본인도, 열심히 하면 가이지라 늘어요. 본인 사주에 이거 기술직 맞으니까. 근데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래. 뭐, 시다 생활을 빨리 뛰고, 디자인 생활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오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어떻게 깎느냐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손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나. 어떻게 행동을 하나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독 손님들이 많으신 분들, 그지 지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손님을 하고 상대를 하고 그것도 장사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지 다 인센티브 바꿔야죠. 좀 디자이너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태도를 많이 배우고 그런 공부를 해. 시다 생활을 몇년 동안 해버렸어. 몇년 동안 해야 되냐고? 몇년 동안 해버렸어. 해버렸다고? 너무 오래 해서 그것도 부모님이 그것도 걱정하셔서.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나는 그래요. 가위는 잡으면 돼. 자신 있어요? 머리 깎는 거? 아니요, 지금 배운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제가 왜한 직장을 진득하게 못 있고 자꾸만 어쩔 수 없이 그 매장이 폐업이 돼서 나오게 되더라도 그렇게 자꾸 옮겨 다니게 될까요? 내가 아까 목수 얘기를 했잖아. 목수.
목수도 많이 옮겨 다니는 직업이야. 근데 목수는 많이 옮겨 다녀야 돼. 뭐한 현장에서 맨날 뭐 두들기고 공사하고 고치고 이게 아니잖아. 근데 미용은 한 군데 오래 있어도 되잖아. 그지? 근데 본인 사주 팔자 자체가 내가 많이 떠돌아낸 사주야. 내 손끝에 기술을 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 한 곳에 오래 붙어 있는 것 상황 자체가 쉽지가 않아. 뭐 사람과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구설이 생긴다든가 자꾸 난 떠다니게 된단 말이야. 응? 동문서주하는 사주가 강해. 굳이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데 뭐 폐업을 했다든가 뭐 갑자기 영업을 뭐 하여튼 그거는 그냥 우연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 사주가 그런 게 강하니까 또 그런 데 골라서 들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 직장을 30대로 옮겼든 50개로 옮겼든 상관할 건 없어. 내가 보기엔 본인은 본인 걸 하거든. 언제? 정확히 딱 31. 31에 시작한단 말이야. 더 빨리 해도 안 돼. 근데 솔직히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 내가 아까 전에 비빌 틈이 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31 전에는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여기서 다 떠돌아 다녀. 그러면 떠돌아 다니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떠돌아 다니면서 파악도 좀 해. 어떻게 보면 자꾸 내가 사주에 이렇게 되죠 하고 올해 내가 뭐 본인이 뭐 실증 나갖고 관두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죠? 참 재수없게도 쉽게 얘기하면 재수로 따지면 그러면 본인 거 운영할 때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 근데 내가 뭐 본인 거 운영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줄게. 본인은 또 끝까지 묵묵히 하거든. 내가 그랬잖아. 근데 사람한테 끌려다니지만 말라는 거야. 본인은 누굴 도와주다가 누굴 생각해 주다가 항상 일의 그릇대. 그거 하나 조심하세요. 본인 거 하게 될 때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거 훨씬 전이잖아. 지금 24시면 아직 어리고. 31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았잖아. 이때까지는 10군데 떠돌아다니든 100군데 떠돌아다니든 아까 얘기했던 건 가게의 분위기를 배워. 알았죠? 가해지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죠? 열심히 하고 디자이너 1년 더 빨리 하냐 늦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무슨 더 실력이 좋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단 멀리 떠나지는 말고 가면 내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오늘 이거 물어본 거잖아. 가면 돌아와 바로. 3개월도 안 돼서. 그러면 아, 난 또 왜 돌아왔을까요? 또 이럴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냥 가지 마. 쓸데없이 판단했을 때 안 가도 돼. 알았지?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럼 시간 낭비, 돈 낭비, 상처만 받아. 그래서 하지 말고 이 근방에서 일하면서 1년, 2년 막 그거 너무 재지 말고 디자이너 생활 뭐 더 오래 했어도 답답해하지 말고 곧 디자이너 할 거니까. 그죠? 어차피 1년은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얘기가 팩트야. 가해지는 어차피 잘하게 돼. 열심히 하면 다 잘하잖아. 그죠? 내가 보기엔 눈썰미도 있고. 근데 본인은 기술에 대한 눈썰미는 있는데 사람에 대한 눈썰미가 없어. 응? 뭔 말인지 알아요? 내 마음이 그냥 흘러가버리면 그러다가 끝나가서 상처받고 구설받고 누명 쓰고. 만약 본인 같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잖아?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혼자 누명 쓸 타입이야. 근데 혼자 누명 써고도 에이 그래 내가 이럴 타입이야. 한마디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파괴살. 파괴를 하는 게 많단 말이야. 자기 파괴할 그 살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 희생을 많이 해. 그러니까 자기 삶 자체가 남한테 희생하고 사니까 어리석게 고롭지. 그러고 나서 후회한다. 아 내가 또 왜 이랬을까? 그게 본인은 강해. 그러니까 거기까지 볼게요. 그거 하나만 본인이 머리에 갖고 가도 나는 인생에서 좀 많이 전부로 온 것 중에서 남았다 생각하면 될 거야. 뭐 지방 내려가지 않은 게 좋고 그건 답이고 현재. 근데 딱 이 말. 아까 파괴. 나를 파괴하고 나를 너무 희생하지 마라. 알았죠? 나 자신을 조금 더 냉철해져라. 알았죠? 남 믿지 마. 이런 말은 흔한 말이겠지만 본인 손끝에 기술을 믿고 대신에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공부해. 알았죠? 미용실 분위기를 공부해야지 기술을 공부하면 안 돼. 기술은 본인 어차피 열심히 해. 하면 늘고. 근데 분위기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봐. 나이 한 살, 두 살, 서 살, 너 살 더 먹어가잖아요. 내가 뇌가 굳어가듯이 나이 먹으면 내 태도도 굳어가다 보면은 내가 뭘 봐도 고치기가 힘들어.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장사 잘 되는 집에 가게 되면 봐봐 잘 옮겨 다니는 것도 좋아. 왜 장사가 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치우러 장사하는지. 안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또 경험하고 나올 수 있잖아. 나쁜 것도 아니야.
세상에 득과 실은 같이 존재해요. 상황이. 하지만 내 거가 됐을 때는 그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 있잖아. 31라고 했어요. 네. 알았죠? 네.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화이팅!